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wanted라는 동사가 나와 있고요. 그 뒤에 but이라는 등위 접속사가 나와 있네요. 이 등위 접속사 뒤에 있는 faced, wanted라는 이 동사 두 개는 지금 저 but이라는 등위 접속사를 이용하여 연결되어 있는 병렬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럼 뒤에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.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봐야 하는 wanted 뒤에 있는 목적어, 그 to 부정사 덩어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to 부정사 덩어리를 보니 to get an investigation 하고 밑줄이 들어가 있는데요. 이 밑줄에 들어가야 할 말은 ABCD를 살펴보니 go라는 동사를 활용하여 이 빈칸을 채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번 살펴봤더니 이 안에 get이라는 애, investigation이라는 애, 그리고 이 빈칸에 있는 아이는 뒤 get이 동사, 이 investigation이 목적어, 그리고 이 빈칸에 목적격 보호가 들어가야 되는 형태가 되네요. 자, 여기 A, B, C 뒤에 go라는 애를 이용하여 목적격 보호를 넣으려면 목적격 보호를 이용하여 동사, 이 go라는 동사를 이용하여 새로운 품사를 만들어 내어야 합니다. 이 go라는 품사를 이용하여 새로운 품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통틀어서 준동사라고 칭하죠. 그런데 이 준동사의 경우, 지금 여기에서 목적격 보호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명사와 형용사를 만들 수 있는 건 여기는 to 부정사, 현재 분사, 과거 분사가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에서 이 to 부정사의 뜻만을 놔두고 보면 이 go라는 동사를 하는 것, 현재 분사의 경우는 이 go를 하는,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이 go를 당하는 정도로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세 가지의 뜻을 모두 살펴보았을 때, 자, 여기에 to 부정사로 to go가 오게 된다면 이 investigation이라는 목적어는 이 목적격 보호 안에 있는 to 부정사, to go, 그리고 그 안에 있는 go라는 동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. 따라서 investigation이라는 단어, 이 명사 자체가 go라는 동사를 하는 행위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, 이 go를 여기에선 조금 더 넓은 범위로 뭐 실행하다 혹은 시작하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. investigation, 조사가 무언가를 시작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. 따라서 to 부정사는 빠져야 하겠죠. 그렇다고 해서 이 인베스티게이션이 시작하다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요. 이 조사라는 것이 시작되어진다, 시작되어지는 이라는 특징을 포함하고 있기를 바라는 것이 이 D, 현재 분사입니다. 따라서 이 경우에는 D를 골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